보이는 사진이 이제 박사님이랑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이게 아마 대략 아버지가 수술하시고 나서 2년 정도 이후 사진인 것 같아요. 대략 그쯤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유스타트 생활 시작하시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 뒤 사진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하고 제 얘기도 좀 하고, 사실 아버지 얘기는 회복 영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회복 영상 가시면 리시노에서 결핵 척추 결핵 이렇게 이제 회복 이야기 나와 있는데, 또 궁금하신 분은 그거 보시고, 저는 이제 아들의 입장에서 옆에서 이제 쭉 봤던 것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결핵이, 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등에 이제 척추에 이제 결핵이 이제 잠복 생기신 겁니다. 생겼는데, 일반적으로 결핵이라는 것이 이제 폐에 이제 많이 생기고, 결핵 검사 같은 경우 이제 폐 뭐 침이나 이런 걸로 이제 검사를 해서 결핵이 있냐 없냐를 판별을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이제 뭐 침 검사까지 다 하셨었어요. 근데 뭐 결핵은 없으니까 전혀 결핵이라고 상상도 안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요즘 시대에 뭐 결핵 환자, 예전에는 그랬죠. 뭐 요즘은 뭐 없잖아요. 뭐 못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그걸 예상하지 못하시고, 몸은 좀 이제 계속 안 좋으신데 좀 버티신 거죠. 버티면서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등 뒤에 이제 척추 뼈가 있는데, 5번, 6번 뼈가 이제 다 녹은 겁니다. 6번이 먼저 다 녹고, 그 다음에 5번이 거의 뭐 3분의 2인가? 거의 절반 정도? 뼈가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녹아버리면서 그 척추 근처에 신경다발이 다 몰려있잖아요. 그 신경다발이 위에, 밑에 게 없으니까 위에 뼈가 내려오면서 짓누르고, 신경을 짓누르기도 하고, 손상도 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 받고 나올 때, 제가 수술 동의서를 제가 썼는데, 어머니는 뭐 별로 수술하시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강제로 이제 썼었는데, 그 의사가 이제 피가 많이 나오면, 피가 좀 많이 흘릴 수술일 것 같다. 그리고 피가 많이 나오면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뭐 좀 각오도 하고 했는데, 제일 억장이 무너졌던 건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척추는 모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게 회복이 될지 뭐 안 될지 뭐 보장이 없다. 그래서 끝나고 이제 나오시는데 너무 왜소한 모습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리고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서 계셨었는데, 처음에 이제 뭐 밑에 하반신을 아예 그 대소변을 혼자 못 하시는 거예요. 신경, 여기서 명령을 보내도 중간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척추에서.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 다행히 너무 기적적으로 그게 회복이, 하반신이 조금씩 풀리셨어요. 풀리시면서 이제 7개월 동안 재활 운동을 하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상적으로 걸음을 걸을 상태는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그냥 어느 날 문득 이 이상구 박사님이 떠오르셨대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이 박사 뭐시긴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머니께 그 얘기를 꺼냈더만, 아, 그 엔돌핀 이상구 박사 안다. 유튜브도 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대요.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해봐야 뭐, 저희 아버지가 대학 교수님이거든요. 대학 교수님들 특징이 고집이 엄청 셉니다. 옆에 사람만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 얘기해봐야 또 내 얘기 안 듣고 자기가 아니다 싶으면은 뭐,
아이, 그런 거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얘기하시니까, 이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이제, 오셔갖고, 223기에 처음 이제, 오셔가지고, 다 이제 강의를 들으시다가, 눈에 딱 들렸던, 잡으신 게 뭐였냐면은, 뇌세포가 재생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잡으신 거예요. 뇌세포가 제일 재생이 안 되는 세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면은 뼈는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다음부터 이제 1부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내리 2부를 6번을 쭉 하시면서, 뉴스타스 생활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중간에 뭐, 무슨 막 스토리 많아요. 그 회복 이야기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병원에 이제 뭐또 중간에 갔는데, 어머, 수술이 어떤 거였냐면요. 5번 6번뼈가 이제 재구실을 못하니까, 6번뼈는 없는 상태고, 5번뼈는 반 남은 상태고, 위에 3번, 4번이랑 7번, 8번, 혹시 그 사진, 네. 네, 이게 사실 엑스레이 사진이 저 핸드폰에도 있었고, 아버지 핸드폰에 있었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 뭐, 이건 뭐 문제도 아니니까, 별 고민 안 하고 지웠던 것 같아요. 핸드폰 바꾸면서. 저희 아버지도 핸드폰 바꾸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없어서 아쉬운데,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린 아버지가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 이게 옆 측면에서 이제 요렇게 보는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보는 건데, 여기가 이제 다 가서, 요거 그림은 이제 요 하나만 그리셨는데, 3번, 4번이랑 7번, 8번에 볼트를 박아가지고 철판을 댄 거예요, 이렇게. 철판 두 개를. 이 상태로. 옛날 같으면 이제, 옛날이 아니라 이제 이 상태로 그냥 원래 사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고추인 형태로. 그 상태로 이제 쭉 사셨어야 했는데, 뼈가 재생이 되다 보니까, 얘가 굽었던 게 들고 일어선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굽었던 게, 이게 뼈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얘들이 볼트하고 박아놨던 것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원래 이거 더 굽지 말라고 박아놓은 건데, 오히려 들고 일어나니까, 여기 8번 쪽에 있는 뭐 볼트가 아예 부러지면서 철판 하나가 그냥 들려버렸어요. 지금은 한90% 정도 회복이 됐어요. 뼈, 90% 정도 회복이 되셨고, 처음에는 뭐, 대소변도 못 가르시다가 지금은 혼자서 운전하고도 다니세요. 아직 중추신경계 쪽은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신경다발 그쪽은 아직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왜 회복을 하고 있냐면 아직 좀 저리시대요. 가끔씩 저리시고, 그래서 지금은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통증약을 먹으신다고 해요. 근데 맨 처음에 또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또 뉴스타트 하면 또약 안, 또 너무 또 과하게 또 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이제 통증약이 계속 드셔야 되는 상태였는데, 아, 이거 뭐 당연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약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 여기 숙소에 계시면서 잠이 안 드시는 거예요. 통증약 아프니까. 뭐 여기가 다 아프니까. 이상호 박사님, 이 사람아. 통증약을 먹고 일단 잠을 자야지. 자야지 뉴스타트 생활을 하지. 그거를 버틴다고 그래. 30분마다 깨면서 그래. 잠을 못 자면은 되겠냐. 이게 한번 얘기했는데도 또안 들으시고 통증약을 또안 드셨대. 그러더니 아직 이상호 박사님이 이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자네 생각대로 약 먹으면 유전자 꺼진다고 치자. 한30% 꺼진다고 치자. 근데 뉴스타트 생활하면 90%, 100% 유전자 켜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서 30% 빼면 60%, 70% 내가 이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하고. 참, 뭐, 저희 아버지 얘기는, 그래서 네, 지금 뭐 계속 회복을 좀 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이제 신경까지 완전히 다 회복이 되면 또 와서 한 시간짜리 뭐 회복 간증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도 예전에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네, 너무 다행이죠, 사실. 저는 그냥 저렇게 이제, 그냥 이제 아버지 저렇게 모셔야 되는가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좀 저린 게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아버지는 이제 확신을 하시는 게, 뭐한번또 기도를 하셨대요. 아, 근데 이 신경은 언제 계속 저린데 어떡할 거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셨는가 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주셨대요. 내가 지금 회복하고 있다. 신경세포 지금 회복하는 과정이다.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는 뭐 통증약 없이는 뭐안 되셨으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그 영향으로 이제 저희 가족들이 지금 여기 다와 있잖아요. 저희 가족 사진 있죠. 네.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학위 받았고, 여기가 아들, 아내, 저희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동생 있는데, 다 뉴스타트, 장모님은 아직 경험 못 하셨고, 나머지는 다 뉴스타트 이제 경험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번에 와가지고, 사실 아내는 하나님을 믿다고 아직 확신하진 않아요. 확신하지 않지만, 이번에 와서 하나님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한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아내 귀에 이제 이번에 탁 들렸던 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유전자는 글자다. 유전자는 코드로 되어 있다. 글자는 반드시 누군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내가,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만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고서 뭐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아내가 이제 하기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정말, 저 하나님은 신기하신 분 같아요. 정말 오묘하고, 덕분에 어쩌면, 이게 참, 우리 인간적인 말로는 이런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저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저걸 통해서 제가 또 이걸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 뉴스타트를 접하기 전에 알고 있었지만, 더 깊어지고, 더 확신이 가고, 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강해지고, 덕분에 아마 저는 큰 병을 앓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방주사를 지금 맞고 있는 거죠. 네, 저번부터. 그러니까, 그냥 제가 정상이라서 뭐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뭐안 했으면, 몰랐으면, 저도 언젠가는 저렇게 터졌을 거예요. 또, 어쨌든 DNA는 유전자는 변하기도 하지만, 유전이 되는 것도 분명하거든요. 아버지가 저렇게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 아니면 또제 아들에게도 분명히 남들보다는 약한 뭐가 있겠죠. 유전적으로. 근데 저는 그거를 미리 예방하고 미리 뭔가 문제가 있는 유전자를 지금 다시 제대로 재생시키고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방주사를 지금 맞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참 아버지 덕분에 복을 많이 받고 있고 또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들도 5살 때부터 예방접종을 맞는 그런 가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여기 와 있으면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고 그리고 이
또 저한테는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질병의 문제가 이제 회복되는 걸로의 기적을 또 봤지만, 또 저는 제 아들로서 항상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집이란 곳은 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 특별한 뭐가 있었다기보다 모르겠어요. 저한테 이 가족이라는 것이 항상 뭔가 책임져야 되는 곳이었고 뭐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사실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요. 지금 나의 육의 아버지이시긴 하지만 나의 진짜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진짜 참 아버지를 만나면서 지금의 아버지를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는 그냥 어쩌면 원망의 많은 원망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 부모님이 아 아버지는 왜 이래 어머니는 왜 이래 아 다른 집들은 되게 화목한 것 같은데 우리 좀 화목하지도 않고 뭐 왜 이래 뭐 이랬었는데 우린 다 불완전하니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안타깝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아버지 어머니의 뒷모습이 보이고 근데 또 그렇다고 뭐 딱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만 이제 그런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게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엄청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많이 변했지만 또 변했다고 또 표현은 또 잘 안 돼 이상하게. 그 박사님이 갑돌이 갑순 얘기하는데 자꾸 이제 아 자꾸 결심을 하, 이번에 특히 제가 결심을 많이 했어요.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 내가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가 잡채를 좋아하시는데 한 7일 전인가 잡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또 용기 내서 그냥 전화 한번 해보고 잡채 나왔는데 엄마 생각나서 전화해봤다 이러면서.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아들 보면서도 막 많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걱정도 많이 되고. 아, 이 아들이 빨리 하나님을,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빨리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좀 착해 보이나요? 되게 많이 착해 보이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안에 엄청난 분노와 이기적인 제가 있어요. 정말, 정말 부끄러운, 그러니까요. 다 있죠. 누구나.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이 아들이, 아, 또 하나님을 분명히 나를, 어쨌든 첫 거울은 나를 투영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텐데, 아,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근데 또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을 기르는 의미가 결국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그 매개체로서 의미가 있는 거다. 또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또 하나님과 또 교제 관계를 가질 거고 또 부족한 저를 보면서 또 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저도 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고 확신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번에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우리가 질병에 대해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느끼는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비단 질병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물리적 질병을 떠나서 정신적인 것들,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 뭐 그거를 뭐 정신병 같은 건 딱히 물리적인 병이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뭐 공황장애, 우울증, 뭐 그리고 자기도 주체 못하는 분노 조절증 다 해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생활에서 마지막 이 T, 트러스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은 뉴스타까지는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 워낙 관심들이 많으시고 어쩌면 또 여기 이런 뉴스타트에 관심을 가지시는 또 많은 분들이 뉴스타까지는 많이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틀을 안 하는 거죠. 막 여건은 막 갖추려고 해. 근데 티가 안 되니까 뭐 아무리 내가 여건을 좋게 만들어 놓을 지언정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되고 누가 밉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북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별거 아닌데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것도 스트레스고 희한하게 이런 데 올라와서 뭔가 얘기를 뭔가 이렇게 틀에 갇혀진 데 딱 들어가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고 별의별 스트레스 받을 게 많잖아요. 이런 작은 세세한 거부터 부부생활 뭐 그런 모든 영역에서 이 T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또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물리적인 것들은 영적인 에너지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믿음을 가지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맞구나. 이거구나.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 하시고 내리 2부를 6번 했다 그랬잖아요. 2부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남들은 갑자기 뭐가 하고 나면 막 뭔가 붙잡혔다. 아, 뭔가 마음이 확신이 들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런 게 없으셨대요. 없었는데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서서히 내 마음속에 내가 중심이었는데 그 자리를 성령님이 서서히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시더니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난 다 뭐 1, 2부 다 들었는데 아니면 2부 끝까지 뭐 유튜브도 끝까지 내가 다 들었는데 아, 나는 뭔가 확 오는 게 없어. 뭐 무슨 감정적인 뭔가 다 그런 게 없어. 그것도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각의 다르게 창조됐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잖아요. 각자 각자에 맞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자리에 그 마음속에 자리하실 거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확 안 잡히는 마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계속 들어보고 의심이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의심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아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 경험상 의심하는 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포기해버리면 못 만나는 것 같아요. 의심이 들면 뭉개지 마시고, 아, 이거는, 흔히들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해요. 야, 너 그거 의심하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의심이 들면 끝까지 의심하고 찾아보고,
심지어 박사, 저는 그렇게 했어요. 박사님 말씀이라도, 저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되면 끝까지 찾아보세요. 내 나름의 방법으로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진짜 그런가? 진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있는 건가? 그 하나님이 진짜 날 사랑하나? 진짜 내 몸에 유전자를 다 키우고 끄고 그걸 하는 건가? 맞나? 끝까지 확신이 안 드시면 끝까지 의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그 끝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이 서 계실 겁니다. 갑자기 지금 한 4시간 떠올랐는데 저에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께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다 받고 이제 있었는데 그 자기 교회가 아닌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예배를 하러 뭐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늦은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다 알아. 이 사람 목사고 목사 와이프고 교회에서 목사가 늦는다는 건 이게 좀 모양새가 빠지잖아요. 막 고민이 되더래.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늦어가지고. 그래갖고 가는 차 안에서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성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저 교회 예배당에 주님이 앉아 계신다면 나를 뭐라고 할까? 왜 늦었니?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다. 웰컴. 어서 와. 아직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그냥 감격일 겁니다. 하나님이 두 손을 벌리고 환하게 웃으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만나면 다 됩니다. 질병이든 뭐든. 그 하나님 꼭 만나시고 또 만나도 넘어져요. 또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7번 넘어져도 또 그 손 잡고 일어나시고 저는 하루에도 한 몇십 번씩 넘어집니다. 네, 그렇게 우리 뉴스타트 생활하면서 우리 행복의 길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